진단 및 수술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아킬레스건 파열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뭐 거의 없지만 양쪽인지 그리고 기타 다른 수술을 하는지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에 대한 여기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기타에 관련된 내용은 아킬레스건이 운동하다 급성으로 또 끊어지신 분들은 그것만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성적으로 아킬레스건의 권측, 그러니까 퇴행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킬레스건 부착구에 뼈가 우짜라 있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병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할 거고요. 또 유리 같은 거나 아니면 금속에 찔려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킬레스건 파열뿐만 아니라 다른 힘줄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물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게 되겠습니다. 수술 과정을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술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요. 수술실에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단의 위치와 파열단의 간격에 따라서 관혈적 봉합 수술, 즉 피부를 절개하고 파열된 힘줄을 꿰매는 관혈적 봉합 수술이 있고 또는 비관혈적 봉합 수술, 피부를 째지 않고 바늘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재봉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렇게 해서 비관혈적으로 봉합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 가지고 결정을 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아킬레스건은 파열이 되면 이제 대부분의 정상 일반인들이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발을 뒤로 세우면 발목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항상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도가 됐든 10도가 됐든 20도가 됐든 어떤 분들은 30도가 됐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킬레스건을 딱 끊어지면 얘가 중립 90도 직각이나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왜냐면 벌어져서. 그래서 엎드려서 보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여기서 이제 끊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얘가 종아리 근육이 계속 당기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얘를 발을 이렇게 구부려 봅니다. 이렇게 구부려 보면 얘가 딱 맞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관혈적, 즉 안짜고도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끊어졌는데 오래됐거나 한 달, 두 달 됐거나 그러면 얘가 조금씩 당겨 올라가거든요. 또는 끊어졌는데도 이렇게 하고 반기부스를 하지 않고 계속 막 돌아다녔어 며칠. 그러면 근육이 자꾸 당겨 올라가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수술실에서 이렇게 발목을 구부려도 얘가 안 닿아요. 이렇게 안 닿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비관혈적으로 수술할 수가 없고 피부를 째서 얘를 다시 당겨서 봉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관혈적 봉합술과 수술적 관혈적 봉합술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거는 수술실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맞다면 비관혈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관혈적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과정은 엎드려서 수술합니다. 뒤꿈치를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누워서 수술하는데 아킬레스건은 엎드려서 수술합니다. 수술 과정을 설명드리면 관혈적 봉합술 시에는 아킬레스건 주위로 피부를 절개를 합니다. 보시면 이 뒤꿈치죠. 뒤꿈치면 여기에 이렇게 피부를 절개를 하는데 이게 이만큼 다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 정도 약 5에서 7cm 두 번째 손가락 길이 정도만큼 요만큼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러고는 수술하면 꿰매죠. 그러면 모든 피부 절개 부위에는 절개상은 즉 흉터가 남죠. 흉터가 남고 그 흉터 주위로는 항상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가 남습니다. 물론 6개월, 9개월 지나면 둔해지고 이제 다 적응이 돼서 또 회복도 되고 해서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후유증으로는 약간의 둔감은 남습니다. 그러면 비관혈적 정보술은 어떠냐?
피부를 째지 않고 구멍을 바늘구멍을 뻥뻥뻥뻥뻥뻥뻥뻥 뚫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개 상하는 남지는 않아요. 절개에 의한 흉터도 남지 않는데 구멍이 가느다란 구멍이 뻥뻥뻥 뚫었다가 나온 그 흉터는 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거의 흔적도 없는데 사람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구멍 뚫었던 바늘구멍 들어갔다 나왔다 한 흉터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봉합할 때는 안 끊어진 정상 건축과 비슷하거나 약간 단축된 길이로 아킬레스건을 봉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게 건축이라고 하면 반대편 바로 한측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꼬맬 때 건축의 각도만큼 꼬매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꼬맬 때 건축의 각도보다 조금 더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족저글거 상태로 당겨서 꼬맵니다. 왜 그러냐, 이 이제 실로 안만 당겨서 꼬맨다고 하더라도 실이 물었던 힘줄이 시간이 지나고 아물면서 근육이 막 당겨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에서 약간 느슨하게 됩니다. 꼬맨 데가 느슨한 게 아니라 힘줄과 근육을 떴던 부위에서 약간 느슨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꼬맸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아킬레스건은 꼬매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꼬매놓으면 아물면서 모든 근육이 그런데 아물면서 이제 재활이 아니라 수술 후 운동 치료를 하다 보면 회복 치료죠. 운동 회복 치료를 하다 보면 살짝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원래 건 조직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흉터 조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초창기 때 약간 이렇게 늘어납니다. 약간. 그래서 건축만큼 요만큼 한측을 요만큼 이 각도로 꼬매놓으면 살짝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축이 이거라면 한측은 이거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더 족저글거 시킨 다음에 당겨서 꼬매야 나중에 회복될 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건축과 비슷하거나 약간 단축된 길이로 아킬레스건을 봉합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관할적 봉합술 시에는 아킬레스건 부건을 포함하여 연부조직 및 피부를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이거 봉합하는 거죠. 부건이 뭐냐? 부건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에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에서 제일 두꺼운 힘줄입니다. 거기가 이제 유착이 안 되고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킬레스건 주위에 젤층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젤 있죠? 그것에 가느다란 막층이 있는데 그거를 이쁘게 봉합을 해줘야 재생도 잘 되고 유착도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여 연부조직 및 피부 봉합을 하는데 비관할적 봉합술, 그러니까 째지 않고 바늘로 뻥뻥뻥 뚫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런 피부 봉합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수술 후에 족저굴곡 상태로 반기부스를 적용합니다. 즉 환자분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꾸며놓는다고 했죠. 이런 상태로 반기부스를 해요. 반기부스를 언제까지 하냐, 부종이 어느 정도 빠지고 여기 흉터에 소독을 안 해도 될, 수술을 했으면 소독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이제 반기부스를 떼고 통기부스를 바꿉니다. 요렇게. 예, 너무나 발바닥 쪽으로 해놨죠. 예, 이거보다 더 발바닥 쪽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해놓으면 꼬맨 데가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해놨는데 어느 정도 하냐, 여기에서 의사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발목 위에까지만 기부스를 하고요 어떤 의사는 무릎 위에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는 4주만 하고요, 어떤 의사는 6주, 8주 합니다. 물론 어떤 의사분들은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다양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반기부수 기간까지 포함해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반기부수 더하기 통기부수 기간을 이런 상태로 해서 한 4주 정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조기로 바꿔요. 보조기를 바꿔서 그때는 이제 요런 상태에 있다가 보조기를 일주일마다 착착착착착 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인데 뭐 자세한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제가 별도로
동영상 폴더를 만들어놔서 이제 공개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별도로 아킬레스건 수술 후 치료에 대한 동영상을 보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수술실에서는 요까지 적용을 하고 나옵니다. 자, 빨간 네모판은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일반적으로 수술 후 약 4주간 단하지 짧은 무릎 아래 종아리 정도까지 족저 굴곡 반기부수 통기부수를 시행합니다. 이거는 의사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요. 이미 설명 들었고 수술 후 약 4주간은 체중 부하 금지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 몸의 반사 반응에 의해서 자꾸 당기려고 그래 이렇게 근육이. 그럼 얘가 자꾸 벌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딛게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그러니까 체중 부하를 조기에 과도하게 한 경우에는 후 견골건 봉합사가 뜯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재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후 견골건이 아니라 아킬레스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했어요. 과도한 조기 보행 시 아킬레스건 봉합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뜯어질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 뜯어져서 얘가 뜯어져서 다시 벌어지면 재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재수술을 하냐면 잘못돼서 미끄러져갖고 갑자기 팍 짖으면서 이 근육이 확 당기는 손상을 입었을 때 그런 분들이 벌어져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빚지 말라 그랬는데 안 아프니까 난 괜찮아 하면서 계속 딛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안 아프거든요. 그럼 막 딛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반기부 세는 상태에서 막 딛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꼬맨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벌어지는 게 보통 3주에서 4주 사이에, 2주에서 4주 사이에 가장 잘 재발을 해요. 제일 끊어지는 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 4주에서 6주 동안은 목발 보행을 하거나 무릎 자전거, 니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빌려주는 게 있는데 무릎으로 무릎 킥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통기부스를 감을 때 발과 발목의 위치가 일반적인 통기부스 위치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안 해요. 대부분은 이 각도로 90도 각도로 통기부스를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통기부스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은 해요. 그리고 수술 후 4주 경과 후에 통기부스를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발목 각도 조정 보조기를 보행 시 2개월간 더 착용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각도에서 이제 서서히 일주일마다 조절하는 보조기를 돌아다니실 때는 착용하시고요. 보통 집에서 쉬실 때는 안 착용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급성 외상의 경우이지만 만성 건증이나 당뇨 등의 기전 질환 때문에 이런 아킬레스건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도, 테니스, 뭐 마라톤,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스프린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걸어갔다 뚝소리 나서 끊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당뇨 같은.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물질이 있다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른 힘줄이 파열됐다면 다른 힘줄도 꾸며주고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이 있다면 신경이나 혈관은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묶어주거나 어떤 게 더 환자분한테 덜 손해이고 더 조금 더 유리한가에 따라서 봉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묶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